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메타버스 로블록스를 이용한 점프맨 튜토리얼을 강의하게 된 김세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 로블록스를 선택한 이유는 요즘에 메타버스가 인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메타버스를 어떻게 이해해보고 공부해보면 좋을까 하다가 이 로블록스라는 플랫폼이 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로블록스가 좀더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쉽고 공부하기 쉽게 돼 있다고 해서 로블록스 선택하게 되었고, 게임 개발에 좀 관심이 있어서 유니티라든가 얼리얼 이쪽을 좀 공부해봤는데, 로블록스 자체는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좀 막막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점프맵 같은 걸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점프맵을 만들기 위해서 세 가지 구성 요소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이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프맵 블록 및 무브 블록 만들기, 그 다음에 아이템 세이브, 아이템 지급, 아이템 확인 기능 만들기, 그 다음에 체크포인트 및 리더보드 표시하기, 이세 가지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배워볼 거고요. 이 사전 준비로는 로블록스 스튜디오를 사전 설치해서 미리 개발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로블록스 아이디 같은 것도 만들어서 이 개발을 시작하기 전에 기본적인 환경 같은 거를 맞춰 주셔야 합니다. 난 점프 블록 및 무브 블록 만들기. 다양한 점프 블록을 만들어 보도록 하고, 밟으면 높게 뛰는 블록이라든가, 뭐 닿으면 위로 불려는 블록, 밟으면 죽는 블록. 근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로블록스 자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제가 이번에 중점적으로 해볼 거는 움직이는 블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볼 건데요. 움직이는 블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포지션만을 이렇게 위로 그 위치시켜서는 로블록스 자체는 뭐 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라가지 못하고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설명해 보도록 하고, 뭐 만약에 닿으면 위로 이렇게 올려보내서 뭐 다음 스테이지로 보낸다, 약간 이런 스테이지로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이템 저장 및 리셋. 아이템은 일단은 저장 및 리셋도 있고 뭐 추가하는 게 있는데, 이 아이템을 어떻게 추가하면 이 사용자 백팩에 넣을 수 있을지, 그다음에 이 백팩을 어떻게 표시할 수 있을지, 그다음에 이거를 서버에 저장해서 불러오고 저장할 수 있을지, 또맨 마지막에 이 아이템을 전부 다 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템 지급 같은 경우는 점프맵 외에도 탈출맵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아이템을 지급하고 맨 마지막에 아이템을 확인해서 나가는 형식으로 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프맵 같은 거를 좀 탈출맵과 점프맵을 섞어서 좀 그런 형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서 아이템을 지급하고 저장하고 리셋하는 기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템 지급 및 확인. 뭐 이것도 아까 말했던 아이템 저장 및 리셋에서 이어지는 건데, 정확히 말해서는 버튼 누르면 아이템을 지급하고 버튼을 누르면 또 아이템이 전부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체크포인트 및 리더보드의 기록은 체크포인트가 왜 필요하냐? 일단 기본적으로 점프맵 특성상 아래로 떨어지거나 함정으로 인해서 죽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에 계속 원위치로 가게 되면 짜증나고 지루하고 뭔가 화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체크포인트를 만들어서 일정 구간마다 부활주점 만들고 이를 리더보드에 기록해서 모든 사람이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체크포인트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이거를 서버에 기록하고, 서버에 기록해서 나중에 나가거나 아니면 좀 종료하고 싶을 때 다시 들어와도 체크포인트가 기록되고, 이런 것들을 한번 활용해서 서버에 저장하고 다시 불러오는 그런 기능도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블록스에 대해서 TBA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 건데요. 로블록스 자체가 기본적으로 영어권에서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한국어로 뭐 번역이 되어 있거나 조금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직접 영어로 검색하고 번역하면서 조금 자기가 직접 알아가야 되는데요. 제가 좀 확인해 보니까 이런 세 가지 유형들이 가장 좀 개발적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세 가지를 넣어봤습니다. 첫 번째 개발자 포럼. 한번 개발자 포럼을 들어가 보면 이렇게 다양하게 업데이트된 내용, 피드백된 내용, 버그 리포트, 뭐 이런 리퀘스트 등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버그 리포트 같은 경우에서
자기가 이런 것들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뭐 질문을 답해주기도 하고, 뭐 다른 경우에 로블록스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직접 나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크리에이터 허브 같은 경우는 로블록스 자체에서 제공하는 뭐 튜토리얼 같은 건데요. 뭐첫 체험 만드는 게 어떻게 하면 될까? 그 다음에 뭐 인스턴트 스트림, 뭐 3D 작업 공간에 가서 뭐 메쉬라든가 파트에 대한 설명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기본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 어떻게 클릭하고 어떤 위치에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크리에이터 허브를 활용해서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거 이 로블록스 에셋 기능을 활용한다는 거는 로블록스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뭐 도구 상자에 들어가 보면 그 사용자들이 올린 에셋 같은 것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에셋 같은 거는 프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쓸수 있지만 이것의 가장 단점으로는 자기가 직접 확인해보고 그대로 사용하게 될 경우 어떤 버그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꼭 이거를 한번 스크립트를 확인해보면서 이러한 로직이 어떻게 발생되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바꿔나갈 수 있을지를 좀 확인해보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그 에셋을 활용하는 건 좋지만 좀 그대로 활용하지 말고 그거를 조금 더 변형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보는 것이 되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직접 그 로블록스에 들어가서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로블록스 지금 스튜디오에 들어가보면 지금 내 게임 뭐 새로 만들기 이런 게임이 보일 텐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점프맵을 만들 거니까 이 오비라는 맵을 선택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이렇게 발판들이 나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뭐 체크포인트라든가 뭐 밟으면 죽는 블럭 이렇게 위로 점프하는 블럭 등 이런 데들이 기본적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해볼 거는 움직이는 블럭에 대해서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움직이는 블럭 같은 경우는 제가 일단 미리 준비를 해놨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의 움직이는 블럭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블럭을 가져왔는데 일단 이두 가지 차이점을 먼저 말하기 전에 이걸 어떻게 가져오는지 일단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도구 상자에 보면 저장을 먼저 해주고요. 네, 이 도구 상자에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에셋들을 사용할 수 있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뭐 무브 파트라고 쳐보면 무브 파트 이렇게 쳐주면 이렇게 여러 개 나옵니다. 그중에서 뭐 무브 파트 중에서 두 가지 버전을 가졌는데 첫째 단순히 그냥 포지션을 변경하는 거 여기 자세히 보시면 뭐 C 프레임을 변경해서 현재 그 프레임을 바꿔가지고 계속 무한히 움직이는 그런 프레임이 있고요. 일단은 여기는 그 얼라이징 센터랑 얼라이즈 오리엔탈 이런 걸 써서 각도랑 포지션을 정해진 위치 여기 블럭 보이시죠? 이 블럭에 따라서 움직이기에 맞춰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이 무빙 플랫폼이랑 뭐 무빙 파트 이쪽에 두 개를 가졌는데요. 두 가지 차이점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거는 위치가 왔다 갔다입니다. 다만 따라가면 이렇게 사람이 저 물체를 따라가지 않고 그냥 얘는 움직이고 나는 떨어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일단은 이 지금 이 블럭이 왜 작동을 안 하냐면 처음에 그 세팅 값 그거를 하나 넣어줘야 되는데 제가 덜 걸려가지고 이거를 세팅 값에 넣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움직이죠. 이거 정해진 위치에 따라서 씩씩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럼 이거는 어떤 것이 어떤 차이가 있나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하면 얘는 물체 위에 올라타도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무브 파트 이 기능을 한번 구현해 봤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아까 닿으면 위로 올라가는 물체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엘리베이터는 결국에 다음에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 블록이 떨어지면 올라가는 걸 멈추고, 이렇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이 엘리베이터 자체의 코드는 터치드라는 것과 터치드 엔드라는 게 있는데요. 터치드 엔드는 이 접촉이 끝났을 때, 터치드는 접촉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캔 콜라이드가 무조건 켜져 있어야 되고요. 충돌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잠깐 살펴보자면, 이 휴머노이드 루트 파트라는 걸 찾아가지고, 만약에 이게 사용자가 맞다면, 어떠한 벡터만큼의 힘을 여기서 가해준다. 이렇게 보면 되고, 만약에 터치드 엔드는 이 접촉이 끝났을 때, 그 가한 힘을 없애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힘을 여기서 닿으면, 위로 슉 올려주고, 끝나면 이 힘을 없애준다.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오비에서 제공하는 한번 어떻게 작동하는 걸 볼까요? 여기서 벡터만큼을 움직여야 돼 있는데 이거를 보면 X, Y, Z축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Z축 형식으로 움직이죠. Z축 형식으로 움직인다는 거는 한번 가볼까요? 저기까지. 네, 이렇게 Z축으로 이렇게 방향을 움직입니다. 이렇게 닿고 그 다음에 닿으면 죽는 파트. 이거는 어떻게 한번 구성이 되었는지 한번 끝까지 가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이거는 위로 슝슝슝 일정한 높이로 이렇게 점프 시켜주는 거. 닿으면 죽는 파트. 이거를 한번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여기서 이 X축, Y축, Z축 이게 보이시나요? 이게 Y축은 위로, 위아래, X축은 좌우, Z축은 상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X축, Y축은 게임 내에 설정되어 있는 거라서 우리가 저희가 보는 이 왼쪽 좌우랑은 약간 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거의 이걸 한번 정확히 어떤 건지 알아보고 싶으면 Z축을 한번 넣어보고 Z축에서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안 나온다. 그럼 X축으로 넣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알수 있는 거는 Y축은 위로 바뀌고 얘는 X나 Z축은 좌우가 바뀐다. 이거 한번 살펴보면 아까 점프했던 거 있죠? 이것도 결국엔 X랑 Z축은 그대로 놔두고 Y축만 위로 올렸습니다. 이런 것들 중에서 점프맵을 활용할 수 있고 닿으면 죽는 블록 같은 경우는 그냥 히튼 그게 휴머노이드라면 그냥 이 휴머노이드에 저장되어 있는 기본적인 옵션인 헬스 옵션을 0으로 바꾸면 이 플레이어가 피가 없기 때문에 죽게 됩니다. 이 플레이어 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로블록스에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보이는 그 로블록스의 피가 이 휴머노이드라는 자체의 피가 100으로 설정되었는데 이걸 0으로 바꿔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다음 차례인 아이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으로 알아볼 거는 아이템을 지급하고 다시 확인하고 저장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아이템을 지급하는 번호는 이 버튼을 누르면 이 아이템이 쏙 하고 들어오죠. 아이템이 어떻게 지급되느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이거를 활용하기 전에 여기서 아이템 지급 로블록스라고 쳐보면 맨 위에 아이템 지급 버튼 만들기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이거 설정을 따라서 아이템 버튼을 만드는 것을 기본적으로 만들어 보시고 저희가 추가한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급을 해야 될 거는 이 산소통, 연료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파트로 추가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파트로 추가를 하게 되면 이 파트가 백팩 안에 들어가게 되지만 백팩 안에는 그 모습이 뜨지 않게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파트가 있으면 저희가 여기 3개를 넣었잖아요. 근데 총 2개밖에 뜨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꼭 툴로 추가해서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기 하기 위해서는 툴로 꼭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툴을 추가해서 넣어주고 이 텍스처 아이디라는 것을 통해서 저희가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는데요. 아까 여기서 보면 맨 위에 아이디 있죠? 이 아이디를 통해서 불러오거나 아니면 아이템 저장 다른 이미지로 저장한 다음에 저희가 이 아이템 보면 이미지 추가했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선택해서 불러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수정했는지 제가 어떻게 만든 수정했는지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인 옵션 같은 거는 그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이게 만약에 아이템을 먹고 나서 어떤 위치로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 게임의 워크스페이스의 스타트 스폰이라는 곳을 불러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는 기본적인 옵션이고요. 만약에 나는 게임 점 워크스페이스에 있는 뭐 어디로 보내고 싶다. 이런 거를 뭐 킬블럭에 보내고 싶다. 이런 거를 설정해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set frame multi particip frame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플레이어의 위치를 이 스폰 로케이션의 C 프레임으로 변경하도록 그런 식으로 추가해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갔던 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점이 중간에서 텔레포트 되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로 가기가 어렵다는 건데요. 그러면 이 코드를 어떻게 수정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기본적으로 벡터라는 시스템을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이 벡터라는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저희가 이 스폰 로케이션의 위치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로컬이라는 뉴 포지션에 벡터를 통해서 X, Y, Z를 하는데요. Y값이 10을 더해가지고 위로 이렇게 올려보냅니다. 그리고 이 setPriority partSframe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 SFrame을 이 아까 만들었던 포지션에 넣어서 이동시켜 줍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아까 이때는 그 SFrame이 그대로 위치를 가서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게 되면 쑥 하고 다시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템을 확인하는 버튼도 제가 좀 수정을 해봤는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아이템이 전부가 있으면 아이템을 삭제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이템이 다 없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어떤 아이템이 없는지 표시해 주는 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했던 거이 그대로 이 버튼에서 안에 내용을 제가 바꿔봤는데요. 아이템 체커 여기서 아까 그 위에 건 똑같죠? 위에 건 그냥 똑같이 해주시고 저희가 일단 해야 될게이 로컬 이거 변수를 선언해서 저희가 어떤 아이템을 가져올 것인지 아까 여기서 아이템에 보면 이런 것들을 가져오잖아요. 근데 아까 저희가 보니까 연료 우주복은 있었는데 손전등을 없다 이런 게 뜨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저희가 변수를 3개 정해줍니다. 만약에 원하고 싶은 거 만약에 4개에도 정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렇게 정하고 해설 아이템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모두를 false로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통해서 아이템을 전부 다 확인하는데 이 백팩에 있는 걸 확인을 해요. 아까 기본적으로 스타트 플레이어에 넣었으니까 그게 백팩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백팩에 들어가서 현재 있는 아이템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아이템과 그 다음에 이 아이템이 존재하는 거를 비교를 하면서 아이템이 없다면 어떤 아이템이 없는지 표시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아이템이 전부 다 만약에 기본적으로 true로 해놨잖아요. 근데 아이템이 없는 경우 false로 바꾸니까 모든 아이템이 있으면 true일 거고 없으면 false일 겁니다. 그래서 true라면 뭐곧 출발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띄워주고 true에 있는 거를 전부 다 순회하면서 true에 있는 이 백팩에 있는 true를 전부 다 지워주고 텔레포트를 시켜줍니다. 만약에 텔레포트 안 시켜 싶으면 이걸 텔레포트를 지워도 됩니다. 그 다음에 아이템이 없으면 어떤 아이템이 없는지 그 다음에 이런 걸 표시해주고 이거를 띄워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라벨에 비즈블을 다시 트루 시켜주고 4초 후에 사라지게 한 다음에 저희가 이 페이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페이드 인포를 통해서 트윈 시스템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거를 설정해주고 페이드 아웃 효과를 주고 0.8초 뒤에 다시 사라지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텍스트 라벨 만드는 거는 간단하게 저희가 아까 스크린 GUI를 추가했잖아요. 그래서 플레이 GUI를 찾고 저희가 이 프레임을 만들어서 아까 이 네모난 박스 있었죠? 이 네모난 박스를 지금 만드는 겁니다. 이 네모난 박스를 만들어서 플레이어에 있는 GUI에다가 위에 씌워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일단은 이게 가장 조금 처음에 헷갈렸던 부분이 저희가 만약에 무기를 이런 걸 넣었어요. 무기를 넣어보면 뭐 이렇게 스워드라고 한번 넣어볼게요. 스워드 넣어보면 이거는 저희가 이거 장착을 하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표시가 되냐? 처음에는 자세히 살펴보면 이 플레이어의 백팩을 보면 저희 장착을 하고 이게 백팩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백팩에서 사라지면 저희가 이 검색을 못하겠죠. 그래서 이런 무기 같은 것들을 확인해서 정확하게 이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언이라는 함수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언이킵이라는 것도 로블록스에서 이미 구현이 되어 있어서 처음에 휴머노이드를 찾고 휴머노이드 언이킵 툴을 하면 툴을 전부 다 해제시켜 놓고 장착을 해제시켜 놓고 검사를 하기 때문에 항상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아이템 지급 및 확인, 체크포인트 및 리더보드 기록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